없다 그 근본적 의미는 부정적인 정서가 없어진 사람이라고 했잖아. 부정적인 정서. 기본적으로 붙다 그 어원 자체는. 부정 정서라는 것은 여러분들 그 업장이 없어진 사람, 한마디로. 여러분들 생각이 없어진 사람. 여러분 생각 때문에 고통받잖아요. 그러지 않나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모든 게다 생각 때문에 여러분들이 고통받지. 생각만 없을 수 있다면 여러분도 고통받을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게 분별이죠, 분별. 이게 좋다, 이게 나쁘다. 남하고 비교하고. 이런 마음. 이것만 쫙 없앨 수 있다면, 그분들이 이제 붙단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최근에 이제 뭐 초고속 견성법들이 막 그냥 유행을 하대요. 일주일이면 견성할 수 있다. 이렇게 또 주장하신 분도 있고. 뭐 틀린 말은 아니에요, 사실은. 근데 이제 이 점을 아셔야 돼. 석가모니 당시 이제 그 해탈하신 분들. 그게 뭐 1250명이라고 그러나요? 그거는 이제 그 양반은 부처님, 석가모니 부처님 말씀만 듣고 해탈하신 분들이라고. 이제 그런 분들을 이제 견성자라고 그래, 견성. 마음으로부터 번뇌가 없어졌다는 거죠. 번뇌. 내 생각이 무상함을 알고, 생각이 내가 아님을 알고, 생각을 알아차리고, 생각을 또 버리기도 하고, 바꾸기도 하고, 생각으로부터 자유로워진 사람을 견성자라고 그런다고. 그래서 그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이제 그 정도까지만 이게 형교에 알려놨어요. 그 정도까지. 이제 초기 불교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그 부처님께서 초기 불교만 사람이 아니잖아요. 대부분 뭐 대승불교도 사실 본인이 직접 그 모습을 보여줬잖아요.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 자기만 견성하겠다는 거 아니잖아요. 그분은. 중생을 그렇게 대승불교로 했잖아. 보살로 살았었잖아. 근데 일부 이제 또 밀교도 설했단 말이지, 일부. 밀교도. 밀교는 금기가 좀 낮은, 높은 사람에게 한정해서 설했거든. 그러니까 이제 일반 이제 불자들은 차기 불교만 진짜 불교다. 어떤 사람 그렇게 얘기하고. 대승불교도 두 가지가 나누잖아요. 대승불교도. 형교 밀교로 나눈대. 또 형교만 한 사람들은 대승불교만 진짜다. 차기 불교는 가짜다. 이렇게 주장하신 분이 있죠. 또 밀교는 더구나 또 부정을 하는 경우도 있고. 밀교하는 사람들은 또 이분들도 그렇죠. 또 초기 불교나 형교를 또 일부 뭐 무시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진정한 밀교사 하는 사람도 그렇잖아요. 형교를 바탕으로 밀교가 만들어졌다는 걸 알거든요. 유식 사상 있잖아요. 또 공사상. 우리 그 반야신경이라든가 금강기 공사상이거든요. 유식 사상, 마음 사상. 이거 주춧돌 하에 만들어진 게 밀교거든요. 그러니까 뭐 소승 대승 이거는 우리가 이렇게 분별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 분별심이라고. 부처님은 밀교까지 다 설했거든요. 그래서 뭐 소승 교교다, 뭐 형교도와 밀교다 이 분리하는 것 자체가 그 분별심이고 불교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우리 부처님 모습을 보고 하잖아요. 부처님은 깨닫자마자 뭐가 출현했어요? 의성신이 출현해서 의성신. 부처님 기록을 보면 나오죠? 의성신 나왔다고 그러잖아요. 새벽 별을 보고 깨달았을 때그 상황을 보시란 말이지. 보리수나무 밑에서 이렇게 49일간 선정을 하면서 딱 깨달았을 때 새벽 별을 봤다고 그랬죠. 새벽 별. 깨달은 다음에 뭐가 나타났다고 그랬어요? 이 모습은 뭘 의미하냐? 이거는 밀교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밀교. 이게 이제 정광명 상태로 말해요. 정광명. 새벽별이라고 해서 진짜 새벽별을 보고 깨달았다. 그럼 다른 사람은 왜 못 깨달을까요? 새벽별 보고. 그 은유적으로 얘기한 거죠. 그렇죠? 그걸 이해를 해야 새벽별 상태. 근데 밀교를 모르면 이걸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이 새벽별 상태가 도대체 이게 정광명 상태를 말하는데 밀교를 모르는 사람들은 도대체 이해를 못 해. 그렇기 때문에 아, 새벽별 보고 깨달았다. 그걸 진짜 받아들인 거예요. 그걸. 이 성경도 그렇죠. 다 은유적으로 돼 있는데 그걸 그대로 해석해 버리면은 안 맞죠. 그러니까 밀교까지 다 공부한 사람만이 알수 있어 이거를. 불교를 제대로 알수 있다고. 의성신 뭐예요? 비스몸이잖아. 비스몸. 환신. 환신이 만들어졌다니까.
몸에서 분리가 돼가지고 환신이 별도로 만들어졌다니까. 의성신? 그렇죠, 당연히 있죠. 의성신이 만들어졌다. 이거는 누구든지 불자라면 알수 있는 거라고. 처음 들어보나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부처님의 모습이라면 깨달은 모습. 비스모으로 보신체를 말하는 거야. 삼신, 법신, 보신, 화신. 이거를 바로 구조해가지고 부다가 된 거야. 진정한 부다. 그런데 그 당시 근기가, 수제는 근기가, 아라한 정도 근기가 별로 안 됐기 때문에 일반 대중들에게는 변석법만 가르쳤던 거야. 나머지는 이런 의성신이라든가 이런 그 밀교수행법들은 금기가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만 가르쳤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도 구전으로 아주 이렇게 공개적으로 못하게 돼 있어. 그래서 밀교를 접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걸 접하려면 그건 금기가 돼야 접하는 거예요. 밀교를 접하려면 여러분들 지금 여기 온 이유가 밀교 금기가 됐기 때문에 온 거죠. 이거 부정하나요? 부정한다면 여러분들은 인연법을 모른다는 거예요. 인연법이 그 진짜 인과응보, 인과법. 이게 이제 부처님의 그 핵심 사상 중에 하나인데 이걸 부정하는 거라고. 어깨만 스쳐도 인연이 있다고 그런 거죠. 근데 여기서 강의를 직접 들을 정도 되면은 인연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전생에 했겠나요, 안 했겠나요, 전생에 공부를? 꼭 명확한 거 아니나요? 불을 보듯 뻔한 사실 가지고 나는 안 했는데요? 나는 모른데요? 그걸 왜 왔어요? 그 여러분들 스스로 부정한 거죠. 인과법을 부정한 거죠. 인연이 알고 있었으면 왜 이걸 공부하게 됩니까, 지금? 단조로움 같은 호법만, 이 호법의 인연만 있어도 조상에 3대 음덕이 있어야 뭐 호법을 배울 수 있다. 그렇게 이제 수련단체에서 가르친다고 하대요. 나도 그게 들었어요. 옛날 국내에서 호법 수련할 때 그렇게 강조를 하더라고. 단조로움 같은 거할 때. 조상의 3대 음덕이 있어야 호법을 접하게 된다. 그걸 실제로 믿었거든요. 사실이고 그것도. 여러분들은 숨만 잘 쉬어도 웬만한 건강은 다 찾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밀교를 접할 수 있는 인연은 어떤 공덕을 쌓길래 이렇게 됐을까요? 이건 사실 어마어마한 공덕이죠. 공덕 쌓겠죠, 전생에. 그런 이런 인연을 진짜 감사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이 기회가 왔을 때, 아, 나는 그 정도 근기가 되는구나. 이걸 알아차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석가모니 당시에는 아라한 정도, 마음을 통제할 정도 한마디로 행복을 찾는 거죠, 그 정도. 그렇지만 그게 이제 계속 갈수록 드러나는 거예요, 이제. 밀교 수행했던 사람들이 많아지고 이제 드러나. 그게 계속 올라가, 이제 이게. 수행을 그 당시 부처님한테 교육받았던 사람들이 근기가 높아져. 계속 수행을 하다 보면. 그러다 보면 이제 8세기 때부터 최정점에 다르는 거예요. 최정점에, 불교에. 8세기부터 12세기까지. 이때 불교는 무슨 불교라고 그래요? 인도 후기 불교라고 그래요. 제일 마지막에 나왔다, 후기에. 왜 인도 후기 불교가 됐을까요? 여기서 끊겼어요. 여기서부터는. 인도에서는. 코란을 들고 이슬람족들이 침입을 했다고, 인도를. 이 당시에. 침입했는데, 그 당시 나란다 대학이었어, 나란다. 나란다 대학이면 우리나라 같으면 지금 이제 동국대 수준이 됐겠죠? 불교의 최고의, 그 다음에 불교가 최고였으니까 최고의 학교였겠죠? 인도에서 가장 최고의 학교, 명문 학교. 이제 나란다 대학이었다고 불교를 가르치는 곳. 이때 교수진만 무려 2,000명 정도 됐대요. 교수진만. 그럼 규모를 한번 상상해 보시라고. 얼마나 컸는지. 여기 학성했던 나롯바 뭐 이런 것도 파드마 삼바 뭐 이런 것도 다 여기 출신이에요. 산티데바 다 학장 출신이라고. 이그 유명한 그 학성들 중에서 깨달음 얻었던 분들 중에서 최고. 이 나란다 대학교 학생들도 다그 이슬람족에 의해서 다 죽었다. 대부분이. 왜 그랬냐면, 승복을 입고 있으니까 군인인 줄 착각했다는 거야. 그다음 우상숭배를 가장 싫어하잖아. 사찰 같은데 막 침입해가지고, 마구잡이로 그냥 이슬람족에 의해가지고 다 멸망해버린 거야. 강제로. 그래서 후기 불교가 됐어요. 이게 없었으면, 이슬람적인 침미가 이미 없었으면
흑해는 없어졌겠죠. 흑해는 영역 없겠죠. 계속 발전되겠죠. 이때가 그 정점의 정점. 나란다 대학이 그 대표를 한단 말이에요. 이때 그 무려 몇 명이 탄생했다고 그랬어요? 깨달은 사람이? 이거는 정확하게 아셔야 돼. 마하시다.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나롭바, 뭐 파드마 삼바하, 밀라레빠 뭐 이런 분들, 깨달은 분들이 무려, 그 견성이 아니고 그 사람들은 비스무을 어떤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얘기하는 거죠. 견성은 여러분들 하루만도 할수 있어. 하루에도 일주일에 안 가지고 여러분들 알아차리기만 하면 되는 거야. 내 생각이 내가 아니다는 것만 즉 알아차리면 즉각 깨달은 거예요. 그거는 지금 바로 견성하세요. 내 생각이 내가 아니다는 것만 알면 바로 견성하는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기 때문에 여러분 괴롭습니까? 생각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생각 그 있지도 않는 생각. 뭐 과거 또 불안합니까? 왜 불안하나요? 그것도 생각 때문에 오지도 않는 미래 이것만 없으면 여러분들은 고통 바다를 건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인정을 안 하려고 하죠. 이미 여러분들이 견성한 사람들이거든요. 붓다 몸이란 말이죠. 원래 여러분들이 인정을 안 한단 말이죠. 과거의 습관에 의해가지고 세뇌 교육을 받아가지고 그래 지금은 이제 견성 시대가 아니라고 지나갔어요. 붓다 시대란 말이에요. 진짜 깨달은 마시다 시대. 비스몸을 만들고 진짜 붓다, 진짜 붓다를 만드는 시대지. 견성은 시대는 지나갔어요. 육조 해능선사 시대 이미 지나간 거예요. 육조 해능선사가 지금 우리 조계종의 조사죠? 해능선사는 나무꾼이었어요. 원래 나무꾼. 그래서 금강경 소리를 갖다 듣고 응우소심 이생기심 이 소리를 듣고 깨달은 거예요. 그분이. 그래가지고 조사가 됐죠? 해능선사가 뭐라고 그랬어요? 이미 여러분들은 다 깨달아 있다, 있다. 다끌 것도 없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미 여러분들은 다 깨달아 있다, 있다. 다끌 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분은. 다끌 것도 없다. 그만 여러분들이 이미 깨달았다고 그분은 이렇게 봤다니까? 해능선사가? 여러분들이 그러면 왜안 깨달았나요? 그분 말을 믿지 않고 여러분들이 인정을 안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무식이 안 바뀌려고 그래. 나는 중생이다. 나는 오감에 이끌려가는 아직도 중생이다. 이거 집착을 안 놓기 때문에 그런다고. 인정하지 않죠? 여러분들이 견성하고 깨달아 버리면은 재미가 없어질 것 같아서. 그렇죠. 맛있는 것도 먹고, 여행도 좀 해야 되고, 술도 좀 마셔야 되고, 뭐 해야 되는데, 오감이 사라질까봐 두려워서, 그게 집착인 거야, 집착. 그걸 안 놓으려고 여러분들 인정을 안 하는 거라니까. 여러분들 선언을 하세요. 나는 이미 깨달았다. 난 붓다다. 그 무의식에 딱 각인시켜 버리라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흐름을 알아야 돼.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것은 그래서 마하무드라예요. 마하무드라. 대수인. 아, 이 마하수 마하무드라. 그리고 붓다께서 최상승 근기자에게만 전수했던 밀교. 그게 마하무드라란 말이지. 언제까지 우리 뭐 그냥 공인을 공부하고 뭐 견성 공부만 하고 있어야 됩니까, 우리가? 지금 부탁께서 2500년이 지났는데 지금 그 가르침이 몇 년이 오고 있는데 언제까지 그 초기불구에만 우리가 머물러 있어야 돼? 그렇지 않죠? 우리도 이제 그래서 8세기, 12세기, 이때 정수. 이거가 이게 이제 마하무드라는 거예요. 8세기부터 12세기까지 그 가르침, 그게 마하무드라고. 이거는 탄트라 요소하고 좀 결합이 됐단 말이에요. 탄트라, 탄트릭 불교라고 하기도 해. 일부 에너지와 관련돼 있다 한마디로. 에너지를 접목한 수행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멍을 수용한다는 거예요. 멍을. 지금까지는 머리만, 마음만 중시했는데 이때부터는 몸 수행이 같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 의미가 있어요. 탄트릭이라는 것은. 이해가세요? 근데 아직도 지금도 일제 신교만 따지고 있죠? 그러면 이 8세기 이전 불교란 말이에요, 그거는. 아직도 마음만 중시하는 그 성격은. 아쉽게도 이게 이제 8세기부터 우리나라가 좀 경전을 번역하고 이제 들어와야 되는데, 약간 들어온 것도 있어요. 우리 초기 밀교, 이거는 밀교라고 그래요. 한마디로 밀교. 그러니까 초기 밀교는 우리나라에 조금 들어왔다고. 신라 말기라든가 고려 초때 있죠.
그뭐 이렇게 조사해 보면 밀교적인 요소가 많이 나타난다고 그래. 그래서 이제 초기 밀교는 이제 좀 받아들였는데 그 뒤로 끊겨버린 거야. 여기도 이제 끊겨서 그렇겠지만 우리나라 국내 사정도 그랬다고. 순위 억불 정책이 해가지고 스님들을 천민으로 그냥 만들어 본 거야. 산으로 쫓아내 버렸어. 옛날에 신라 시대에 고려 초기만 해도 지금 교회가 이렇게 밖에 나가면 딱 보면 둘러본 교회가 보이죠? 똑같을 때야. 다 절이었다, 절. 이렇게 둘러보면 맥가고 뛰어나가면 절이었다는 거야. 그렇게 그 번성했던 것인데 산으로 다 쫓겨나가버린 거야. 산중불교가 된 거라고. 그리고 지금 네팔이라든가 티벳 이런 데 가보면은 집인지 사찰인지 구별을 못 한다고. 기와집처럼 생겼는데 가보면 사찰이야. 그런 식이었다고, 옛날에 우리나라에도. 그래가지고 이제 끊긴 거야. 이때 이게 탄트라 마하무드라 수행법이 우리나라에 전수가 안 됐단 말이야, 한마디로. 지금도 안돼 있어, 지금도. 내가 누차 강제하잖아. 지금이라도 빨리 이거 경전을 번역해야 된다. 탄트라 이게 경전을. 칼라 차크라 막 이런 거 있잖아, 수행법. 이 경전뿐만 아니라 이 책자들, 그, 이 스님들이, 이분들이 썼던 그 책들도 번역이 너무 많아요. 우리나라 국내에는 번역이 하나도 안돼 있어. 일부. 이 정도 이렇게 정부가 유지했죠. 나는 생각도 못 했어요. 그리고 이제 종교에 지금 뭐 조계종이든 뭐 태고종이든 이렇게 책임을 맡고 있는 스님들은 책임이 진짜 무거워요. 빨리 이런 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번역을, 경전이라든가 이걸, 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빨리 작업을 해야 된다고. 모든 자료를 다 번역이 돼야 돼. 근데 그거를 오히려 지금 막고 있다는 얘기를 내가 들은 적이 있어. 오히려. 밀교는 이게 뭐, 오히려 다른 종교를 생각하고, 오히려 막고 있다. 어? 이런 것까지 지금, 진짜 이런 실태란 말이야, 지금. 이거 보고 참 깜짝 놀랐어요. 아, 우리 국민성이 원래 그러는가? 우리 세국정책 때문에 얼마나 지금 우리나라가 흩어지고 뭐 고통을 많이 받았습니까? 세국정책 때문에. 앞전에도 얘기했지만 정부가 흐르지 않으면 개인이든 조직이든 국가든 다 망한다니까? 이 우리 그 종교가 불교라든가 이게 발달되려면 모든 정보를 다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불교에 관련된. 그래가지고 발전을 시켜야 된다고. 근데 다 막아버리면 어때? 얘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초기 불교. 초기 뭐 형교 이걸 가지고 이렇게 국제사회에 살려가면 게임이 안된 거지. 인정을 안 해버린 거예요, 아예. 무시당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여러분들에게 간단 말이지. 경쟁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종교든 뭐 기업이든 조직이든 개인이든. 우리 국민은 그만 능력이 있어요. 머리도 우수하고 근면하고 얼마든지 기업 뽑아하자. 기업 자유롭게 놔두니까 어때, 기업들. 세계 최고 기업들이 많이 되잖아요. 글로벌 기업. 이거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들.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글로벌 기업. 그 정부가 만들어줬나요? 그 자유롭게 놔두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한국민들은. 정부가 자유롭게 오가도록 하고. 그러면 세계 최고가 될수 있어요. 기업이 그렇게 보여줬잖아. 그래서 그 종교인들도 좀 깨어나야 될 시기입니다, 지금. 종교들도 깨어나야 되고. 특히 공무원들이 더 깨어나야 되고, 정치인들도 마찬가지고, 창의적인 마인드, 혁신. 혁신 여러분들 말을 많이 하죠? 어떤 게 혁신입니까? 내가 총무원장 되면 혁신을 하겠다. 개혁을 하겠다. 이게 뭐예요? 개혁과 혁신이 뭡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혁신하지 않으면 죽게 돼 있어요. 혁신 안 하면 죽게 됐단 말이에요. 정보가 차단되기 때문에. 혁신이라는 것은 최상의 환경. 최상의 환경에, 뭐, 조직이든, 뭐, 생각이든, 뭐, 편제든, 최상의 환경에 맞추겠다는 거예요. 변하는 환경에 맞추겠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흐름에 맞추겠다는 거. 그게 혁신인 거예요. 우리 종교가 이제 혁신이 날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세계화된 선진 불교 사상에게 맞춰져야 되죠. 그게 혁신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이 깨달았던 부처님의 핵심 사상에
거의 비슷하게 되도록 맞춰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혁신이지. 사람 바꾸고 뭐 조직 바꾼다고 혁신 내나요? 그건 진짜 어리석은 거죠. 아,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제 다행인 것은 이런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이런 마음으로 수행법을 여러분들 접할 수 있다는 것은 진짜 행운인 거예요. 아무리 뭐 기존 종교가 뭐 이렇게 뭐 방해를 하고 받아들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물결은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뭐 가보면은 앞서도 얘기했지만 깨어있는 스님들이 엄청나게 많이 지금 뭐 달라이라마 전자라든가 티벳 뭐 네팔 이게 가가지고 공부를 하고 있다고. 엄청난 많은 분들이. 아직도 여러분들 뭐 소승 찾고 뭐 형교 찾고 밀고 찾고 아직도 분별하지 말고 새로운 거 있으면 빨리 빨리 이렇게 이제 타는 거죠. 빨리.